네,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전망과 전략 시간인데 가장 어려운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시장 자체가 엄청 특이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밀려서 꾸역꾸역 올라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잡을 특별한 전략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내가 어떻게 선별적인 수익을 얻을 것이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급변하기 전까지의 전략은 시장에 대한 전망, 요 부분에 포커스가 있기보다는 시장은 그냥 요런 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투자의 힌트를 잡아서 매매를 할 것이냐,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실적이에요, 실적. 그죠?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인데, 삼성전자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지금 대기업들 나오는 실적들 보면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얼마나 좋냐면 예상치가 진짜 높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치를 다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최대 실적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절대 수치가 얼마 나오는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일단 절대 수치가 나왔다는 건 확인이 됐다는 거니까. 시장은 확인된 거로 인해서 크게 반응하진 않아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실적을 보실 때는 뭐를 보라고 말씀드리죠? 컨센서스죠. 예상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시면 어때요? 그 종목은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적 시즌을 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직전까지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기업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까지 실적 컨센서스,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는 기업은 어닝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겠어요?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 전략은 어떻게 보면 대형주에만 쓸수 있어요. 왜? 중소형주는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잘안 써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리포트 써봤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써요. 그럼 실적 컨센서스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망치 계속 수정합니다. 이번에 영업이익 10조 같아. 아니야. 10.5조 같아. 아니야. 10.8조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을 해요. 대기업들은. 코스피 200 기업들은. 그럼 그 수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그런 기업을 사시면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슈팅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을 대응하는 전략은 또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가 심플하다고요? 실적 컨센서스 상향 조정을 보는 거예요. 그죠? 절대 수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느냐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부분을 명심하고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요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는 있죠. 올라가고는 있는데 기관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사고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누가 사고 있어요? 여전히 개인이 사고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 개인이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주식 예탁금 규모가 60조 원대에서 크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올 개인은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 진짜. 주식 하겠다라고 하면은 다 했어. 지금 주변에 물어보세요. 주식하고 있는지. 그 주식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식할 생각이 있는지. 그러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주식을 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미 시장에 거의 다 들어와 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의 사례를 봐도 그래요. 그럼 뭐예요? 더 이상 개인 자금으로 시장을 밀어올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반드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줘야 시장이 들어올려지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 주에만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뭐 적극적으로 샀어요? 물론 적극적으로 팔지도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사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는 것만 삽니다. 요즘에 순매수가 잡혀도요, 규모가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코스피에서 뭐 기관 순매수다. 그럼 보통 한 2천억, 3천억, 5천억 이렇게는 사요. 근데 지금은 순매수라고 해도 500억, 1000억 이거밖에 안 돼요. 뭐예요? 그만큼 관망 심리가 심하고 기관 외국인도 선별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뭘 봐야 되냐? 기관 외국인이 뭘 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이 상승장이고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가 시장으로 쫙 들어오는 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기관 외국인 양매수 종목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양매수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왜? 양매수하는 종목이 엄청 많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기관 외국인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 시장에서도 기관 외국인이 양매수를 하는 종목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그런 종목은 많을까요?
많지 않죠. 시장을 사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을 사는 거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런 종목은 눈여겨보셔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양으로 들어오는 이런 종목군들은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죠. 사실은 이제 시장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제가 뭘 보라고 했죠? 추세. 추세를 보는 건 쉽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엄청 어렵진 않아요. 개인 투자분들도 한 1, 2주 정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웬만한 기술적 분석은 하실 수 있어요. 실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 모멘텀 분석 이런 게 훨씬 더 어렵죠. 훨씬 어렵고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리죠. 시황 분석은 거의 최고봉이죠. 경제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시황도 보는 거죠. 근데 기술적 분석은 아니에요. 추세를 잡는 거 공부 조금만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추세 매매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로는 쉽게 보는 게 뭐다? 수급. 수급이에요. 시장의 메이저 주체가 뭘 사고 있는지를 보는 것. 근데 그중에서도 그냥 많이 산다고 해서 본다 이건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뭐를 사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뭔지, 그 종목이 어떤 매력이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보셨을 때 그 수급을 따라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선별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전략은 이제 첫 번째는 실적이죠. 네, 실적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을 보자. 두 번째는 수급이죠.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시장을 적극적으로 사는 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선별적으로 사는 종목을 보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 저를 또 만나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어떻게 입장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방에서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교육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공부 자료 굉장히 풍부하게 준비해 놨어요. 실컷 공부하실 수 있을 만큼 준비해 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고요. 업황이라든지 뭐 시황 종목 관련된 내용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